네, 오피셜 시토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의 최양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에서는 뭐 항공주들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과 또 저가 항공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보니까요. 대한항공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시아나항공도 실적을 대단한 실적을 뭐 냈군요. 1분기도 네. 좋고 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냈죠. 2010년도에 5천억 정도 했는 걸 이후에 최대 4,500억 원 영업이익이 났어요. 네. 지금 1분기 매출도 1조 1천억. 그 내용을 보시면요. 한 8,800억 정도가 화물에서 나오고요. 네. 나머지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여객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어쨌든 영업이익하고 단기 수익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전체 예상이 이제 뭐 한 3,250억 정도의 예상 이익을 갖고 나오는데 네. 자, 이게 이제 화물에 의존된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여객의 산업 부분에 어떤 기여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나의 어떤 성격적으로 보면 이 금호그룹에 사실 캐시카우 노릇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관계사들인가 부실 자회사 뭐 이런 데 많이 이제 투자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만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이 한 4조 8천억 됐거든요. 네. 근데 관계사 투자가 4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버는 것만큼 더 많이 지금 자회사에 지원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자기의 어떤 재무 구조를 이제 회생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직도 2020년에는 부채 비율이 한 12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직도 2021년도에 부채 비율이 24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항공은 얼마냐면 이것도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255% 정도 굉장히 낮아진 네, 상황인데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재무 구조를 바꾸느냐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독자 생존이 가능하냐? 네.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은 BBB 마이너스 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홀로 쓰기에는 산소호흡기는 뗄 수 있지만 홀로 나가서 산책할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합병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이제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표현이 그 산소호흡기를 뗀 정도, 네. 혼자 산책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런 네.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화물 쪽에 이렇게 실적을 그렇죠. 많이 내고, 또 이제 엔데믹 상황이 온다면 여객 수요도 많아질 그렇죠. 것이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보면 쌍용차도 예전에 네. 인수대와는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이 느낌이. 네. 그러면 이 합병에 있어서 네. 조금 그 잣대를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더 심해졌어요, 지금. 이제, 일단은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에 일단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승인, 조건부 승인이 났죠. 그래서 네. 슬라시라든가 이런 운수권들을 일부 이제 나눠주고,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데 제한을 두는 등 여러 가지 좀 조건부가 이제 붙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6개국에서 이 M&A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거기서 다 오케이를 해야 돼요. 네. 어느 나라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영국, 호주 6개국이 있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두 나라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요. 이 간편 심사라 그랬거든요. 네. 간편 심사했다가 갑자기 심화 심사로 지금 돌아갔고요. 네. 중국은 이게 한번 넣으면 270일 내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자료 보정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70일 넘어가면 뭐 중간에 어떤 얘기도 없다. 270일 되는 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걸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서 네. 사실 작년에 10월 달에 대한항공에서 취소합니다. 취소를 해서
다시 넣었어요. 270일을 다시 벌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신청하고 뭐 심화 뭐 초기 해갖고 270일 다음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에서 그런 뭐 이 중국과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이게 무슨 파열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밀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한국에 대한 지금 러브콜은 미국, 중국이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레버리지를 하려고 그러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해외 결합 승인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게 이제 뭐 대선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떤 규제 또는 뭐 이것을 제한된 풀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불발이 되면 그럼 뭐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 초기에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수합병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러간 사태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뭐 보통 이제 나라들이 남의 나라 잘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돕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각국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 국적기의 그 합병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네. 네. 근데요 보면요 어디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두 이 뭐 이 거대 네. 국적선들이 가서. 네, 네. 손님들을 많이 빼앗으냐면 네. 1번이 프랑크푸르트예요. 네, 네. 2번이 런던 히드로고요. 3번이 불란서 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복수 취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 여객들을 뭐 여객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유가 좀 이제 심술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쵸. 항상 네. 뭐 우리 얘기하면은 뭐 싱가포르이 뭐 아시아의 허브다 뭐 저기 중국이 허브다 그런데 우리도 아시아의 허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눈치 작전이 되고 있고요. 인수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거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조 5천억에 대한항공에서 지분을 지금 취득하게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조건이 있어요. 6개국에서 심사가 승인이 날 경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우였습니다. 예, 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쉽지 않은 그 행보가 보여지는데 이쯤에서 대한항공 아시안 합병 꼭 필요할지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체 항공업계가 다시 한번 재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9.11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항공업계의 재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온 게 이 얼라이언스들이거든요. 네. 두 개, 세 개. 근데 여기에서의 새로운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리전하는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도 좀 든든한 그러니까 뭐 맷집이 좋은 항공사 국적선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는 불발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도 누군가는 뭐 아시나의 지금 뭐 부채 구조라든가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뭐 각자 도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갖고 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노선이라든가 슬라지성은 우리 지금 LLC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뭐 이스타 항공에서 갖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날아간다 그래봐야 동부 유럽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잘 이것이 융합이 돼서 우리 국적선으로서 이 두 항공사가 합쳐지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엔데믹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면 항공산업 일단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고유가 때문에 또 네. 유류세도 그만큼 높아졌단 말이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유가는 이제 뭐 워낙 그 분명히 뭐 승객이라든가 하고 우리나라는 요금 구조가 이릅니다. 승인을 어떻게 받냐면 최고가를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데는 329만 원을 최고가로 네. 합니다. 그럼 그걸 딱 놓고 거기서
뭐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는 뭐 100만 원을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윗선만 잡아놓으면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차피 이연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항공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징조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보니까 화물이라는 새로운 뭐 업력이 이제 들어 쌓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일단은 항공업계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이쯤 타이밍에 있어서 또 아시아나 그 영구전환 사채 발행 그 시도에 대해서 사실 그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던데요. 왜 이 타이밍에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한 두 번만 세 번만 꺾어서 들어가면 이거 M&A 합병이 불발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고 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까 뭐 하는데 사실 이게 3천억도요. 지금 브릿지 성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네, 브릿지 네. 지금 파이낸싱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3천억에 만기 30년에 영구 전환사채로 가고 5% 5% 지금 수익률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진짜로 어떠한 이 차원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2,400%에 달하는 이 부채 비율은 어떻게든지 조정이 돼야 뭐 제값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할 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상화되는 항공업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체 내 재무 구조들을 조금 뭐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조금 요거는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이제 뒷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네. 또 재미난 거는요. 대한항공도요. 지금 산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영구채 갖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전환할 수 있거든요. 네네. 6월 달 이제 지나면은 그것도 지금 한 2천만 주 지금 나오는 뭐 부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지금 양사에서 영구채 관련된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걸 봐서 이 조합이 뭔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뒤에서 분명히 활발한 M&A의 어떤 정점을 달려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